알아두면 사는데 도움되는 신기한 잡지식들 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물론 참알람 피셜이지만요.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칫솔의 파란 솔. 기능성 칫솔들을 보시면 칫솔모에 파란색 솔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파란색 솔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는 칫솔 교체 주기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색 솔들이 색깔이 반 이상 변하면 칫솔을 교체해주는 게 좋죠. 많은 치과 의사들은 칫솔을 3-4개월마다 교체하거나 칫솔이 닳는 즉시 교체를 권유합니다. 새 칫솔이 낡은 칫솔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칫솔에 있는 파란색 솔이 색깔이 변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칫솔의 파란색 모에 색이 바뀐다면 칫솔을 꼭 교체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잡지식, 화장실 변기 덮개. 집에서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꼭 변기 덮개를 덮고 내리세요. 그리고 사용 후에도 변기 덮개를 덮어놓는 습관을 지닌다면 진짜 좋습니다. 변기를 덮는 것만으로도 여러 병원군에 감염될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의 배설물에는 찌꺼기들과 여러 종의 바이러스, 세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용변에 있는 세균이 튈 수도 있는데, 만약 변기 뚜껑을 연 채 물을 내릴 경우 세균이 물과 함께 공중으로 흩어져 화장실 안에 퍼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닥터 자바고라는 프로그램에서 형광염료를 섞어 이를 실험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곳곳에 변기물이 튀었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을 덮어놓는 습관만 가지더라도 A형 간염이나 노로바이러스 등 전염성이 높은 질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세 번째 잡지식, 귤을 만지면 더 달다. 귤을 만지거나 덮게 하면 더 달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귤을 주무르면 귤 알갱이가 조금씩 터지면서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귤 전체에 퍼져 맛을 더욱 고루 느껴지게 합니다. 또한 귤에게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줄 경우 에틸렌이라는 성분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귤 안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단기간에 귤이 숙성되면서 당도를 상승시킨다고 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단맛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는 덜 익은 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며 다 익은 귤의 경우 주물러도 당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귤은 맥시멈 당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숙성을 촉진하는 에틸렌 때문에 다 익은 귤을 주무르면 오히려 다른 귤보다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해주세요. 주무른 귤은 그 자리에서 다 먹기. 네 번째 잡지식, 뽁뽁이는 겨울과 여름 모두 짱. 벽에 뽁뽁이를 붙여놓으면 겨울의 보온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뽁뽁이 비닐엔 공기층이 있어 바깥으로 빼앗기는 열을 줄이기 때문이죠. 겨울에는 아무쪼록 잘 낫는데 여름철엔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보온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뽁뽁이에겐 겨울철 외부로 빼앗기는 열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외부의 열을 차단해주는 단열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에어컨을 틀었을 경우 뽁뽁이를 안 붙였을 때보다 빨리 시원해지며 그 온도 역시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해요. 실제로 건설기술 연구원이 실험한 결과 뽁뽁이를 설치한 경우 실내 온도를 평균 3도가량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죠. 뽁뽁이 겨울에만 쓰시지 마시고 여름에도 쓰세요. 다섯 번째 잡지식, 크롬 브라우저 꿀팁. 인터넷 사용하실 때 어떤 브라우저 이용하시나요? 저는 요즘 구글 검색 빈도가 잦아 크롬 브라우저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실수로 창을 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컨트롤 시프트 T를 같이 누르시면 닫혔던 창이 순서대로 다시 열립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창을 실수로 꺼먹으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빙가르디움 레비오사. 아니 컨트롤 시프트 T. 예. Yeah. 여섯 번째 잡지식, 라면 두 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 저는 한번 라면 먹을 때 두 봉씩 먹습니다. 근데 한 봉 끓일 때 진짜 100이면 100 정량으로 물을 맞추거든요. 근데 두 봉 끓일 때 뭔가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돼서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 봉씩 끓일 물에 두 배를 했는데 말이죠.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선 한 번에 끓이는 라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물량과 스프량을 줄여야 합니다. 신라면의 경우 한 개 끓일 때 물 550ml에 스프 한 개, 두 개 끓일 때 물 880ml에 스프 한 개에다 3분의 2개를 넣고 끓여야 합니다. 그래야 찐득하니 맛있는 라면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끓여야 할까요? 이유는 물이 증발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냄비의 깊이와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물이 더 적게 증발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3봉, 4봉, 5봉 끓일 때 물의 양, 스프량 표 남겨놓을 테니 캡처해놨다가 두고두고 써먹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생활 꿀팁들을 다뤄봤는데요, 진짜 사소한 꿀팁 하나만 알더라도 더 건강하고 맛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오늘 소개해드린 꿀팁들 아끼지 말고 팍팍 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는 참알람이 되겠습니다.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선정시 영상에 이름 넣어드리겠습니다. 말차님들 모두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